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와 오랜 기간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숲속을 만나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벼운 산책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 버스 정류소 KT 광화문 지사입니다. 이곳에서 버스 01번 A를 타고 청와대로 향합니다. 저는 버스로 가지만 걸으실 분들은 경복궁이 끝나는 바로 앞에 청와대가 있으니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와대 옆 7군가 54년 만에 완전 개방된 신규 산책 코스를 걸을 예정입니다. 평일날의 산책이라 한적합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인왕산과 북악산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청와대의 담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걸으시면 칠궁이 나옵니다. 칠궁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공일입니다. 칠궁은 7개의 사당이란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왕들을 낳았지만 정식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소나무들이 고요히 맞이해줍니다. 제례를 준비했던 건물인 제실입니다. 이곳 마당 한가운데에 연꽃이 새겨진 돌이 있어요. 이 돌은 하마석입니다. 왕이 가마에서 내릴 때 디딤돌로 사용했다 합니다. 칠궁 자리에는 처음에는 영조의 생모인 육상궁만 있었습니다. 이후 고종 때와 순조 때 여러 곳에 있던 사당을 이곳에 모아 현재의 칠궁이 되었습니다. 냉천정은 영조의 어진이 보관되어 있던 곳입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어머니와 늘 함께한다는 의미였다 합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이곳에 찾아와 제사를 200번 이상 지냈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로 냉천이 있습니다. 이 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곳 칠궁에는 7인의 신이가 모여 있지만 건물은 5개입니다. 연호궁 현판 뒤로 육상묘가 있습니다. 연호궁은 영조의 후궁이고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있는 사당입니다.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고종의 후궁이면서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원 기비 엄씨의 사당인 덕안궁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 개의 사당이 나타납니다. 왼쪽부터 선조의 후궁인 적영궁과 중간에는 숙종의 후궁이면서 경종의 어머니로 유명한 장희빈인 대빈궁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당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조의 후궁인 선희궁과 순조의 어머니 경우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장희빈의 사당 대빈궁입니다. 사당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둥이 둥글고 계단이 3개 있으며 문의 경첩수도 다른 곳보다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궁녀 출신으로 한때 중전이었으며 왕비 반열에 올랐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생전 지위는 이곳 사당의 구조와 장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즈넉한 칠궁을 나와 두 번째 산책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횡단보도가 바로 보입니다. 길을 건너고 북악산 등산로 표시를 따라 쭉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사당인 종묘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곳 칠궁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청와대 방문에서 지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차분한 덕분에 걷는 내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 근처 오시게 된다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저의 영상 중에 하얀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종묘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청와대 뒤로 있는 북악산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저는 칠궁 쪽에서 올라가지만 반대편 춘추관 쪽으로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 등산로는 예약 없이 올라가실 수 있지만 등산로 운영 시간은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살짝 경사도가 있지만 시험시험 오르기 편한 길입니다. 담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는 근사한 형태를 가진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어 산책길을 더욱 기분 좋게 합니다. 반대편으로는 겹겹이 철조망이 둘러싸여져 있고 군사시설의 흔적도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을 산책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촬영한 날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겨울에 이런 푸른 산을 보니 걸으면서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저기 인왕산에는 하얗게 눈이 남아있습니다. 바닥에는 겨울티가 조금 나네요. 곳곳에 눈이 남아 얼어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금방 백악정에 도착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춘추관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백악정 양 옆으로는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백악정을 뒤로 철문을 지나면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청와대 전망대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칠궁에서 백악정, 청와대 전망대를 보고 삼청 안내소를 지나 삼청 공원으로 내려가는 산책 코스입니다. 청와대 등산 코스 중에 세 번째 추천 코스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속에 만들어진 데크길과 철조망 그리고 서울 풍경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곳에 자라고 있는 춤추는 듯한 소나무가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계단길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산의 경사진 곳에 자리한 전망대여서 탁 트인 하늘과 신선한 바람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전망대에 서면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남산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무엇보다 걸으면서 서울 시내를 계속 볼 수 있어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청와대 전망대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삼청 안내소를 가기 위해 대통문을 통과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오른쪽 아랫길로 삼청 쉼터를 지나 삼청 안내소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만들어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산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라니 깊은 곳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정말 고요합니다.
중간에 의자도 있어 잠시 쉬기 좋습니다. 나무들도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걷는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걷는 내내 이 코스가 예뻐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봐야겠어요. 힘들지 않고 산책 코스로 아직 딱입니다. 겨울이라 중간에 눈이 조금씩 있어서 미끄러운 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제가 소나무를 무척 좋아합니다. 최근에 만난 소나무 중에서 고궁을 제외하고 이런 산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중에 형태며 잎사귀며 이렇게 예쁜 나무들 오랜만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꽃과 단풍에 가려져 있다 소나무가 겨울이 되니 제일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매력 발산 중이에요. 일상의 스트레스로 머릿속이 꽉차 있을 때 이런 숲길 걸으면 정말 좋아요. 걸을 때마다 나는 바스락 소리, 새들의 지저귐, 바람결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 스트레스도 조금씩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도요. 이곳은 삼청 쉼터입니다. 이곳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수영장 터가 있어요. 계곡을 막아 수영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합니다. 사진을 보니 여름에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삼청 안내소까지 다 왔습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데크를 따라 내려갑니다. 이곳부터 삼청공원입니다. 삼청공원 관리소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곳 삼청공원도 참 좋아요. 평지로 걸을 수 있고 산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넓은 공원이라 곳곳에 다양한 풍경이 있어 걷는 길이 즐겁습니다. 계곡물이 흘러서 물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숲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아이들 웃음소리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숲속 도서관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요. 바로 나가면 삼청동입니다. 근처에 맛집이 많아 식사하시고 이곳 공원에서 산책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종묘와 청와대 코스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의 산책이 끝나갑니다. 삼청공원을 나와 쭉 내려가면 삼청공원 삼거리입니다. 이곳에 버스 정류소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고 안전한 산책길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 코스로 또 만나요.